진짜 더위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색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색깔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아, 이게 있긴 있어요. 어디 커스텀샵 라인에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야, 진짜. 리이슈 색깔에는 없더라고요, 이거 대체 이거. 쉘핑크. 쉘핑크입니까? 예. 이게 색상 이름이? 예. 와, 정말 너무 예쁘네요. 뭐 옛날에 그 살구 색깔 보는 것 같아. 살구. 예. 이거 살구가 근데 요새 참 보기가 뭐 쉽지 않은데. 예. 이거 무슨 빨간색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하얀색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색 배합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 돼지 배때기 색대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조합한 겁니다. 이거는 색깔 자체가 색깔이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이거 네, 완전히. 그러네요. 정말 색깔이 메이드 인 재팬. 이게 이제 살구인데, 아, 예. 역시 이 살구인데, 이 살구의 그, 이게 완전히 요요 익기 전에, 네, 요요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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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연해지는 탁요 타이밍에 예. 요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살구 비누 색깔이 약간 이런 색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살구가 떠오르는, 네, 60 스트레스의 살구 기능, 한번 네, 해봤거든. 쉘핑크. 아, 99만 9천 원. 아, 정말 너무너무 색상이 예쁘네요. 네, 60년대 스트랫답게 로즈우드가 아주 눈에 띄게 딱 들어오고요. 그리고 바로 또 저기 있는 저 색상도 너무 예쁩니다. 이게 뭐 오션 뭐 아주 이름 복잡하던데 이거. 이거 이름 복잡한가요? 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아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읽을 수 있어도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이 잘안 네. 나죠. 네. 막 어쨌든 무슨 오션 블루인가 그래요. 오션 뭐 저건데 그렇군요. 메탈릭 오션인가 뭐 그런데. 대표는 서프 그린으로 올라가 있고요. 서프 그린. 네, 네. 지금 이게 오션. 저도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 뭐야 이거? 어떻게 읽는 절 거야? 트러스 없었어. 트루콰즈? 트루 과즈 블루. 퀴즈? 트루 뭐털털 퀴즈? 이 뭐라고 읽는 겁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TURQU 트루쿠이즈. 잠깐 거기 투르코이스 가볼까? 투르코이스 네, 트루. 자, 한번 TURQ. 오션 투르코이스 블루 예, 이거 한번 제가 검색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루. 읽어봐. 투르코이즈 트루코이즈 투르코이스 거기서 어쨌든 투르코이즈 트루코이즈 무슨 터키석이라는 뜻이란다. 터키석 네, 투르코이스 트루코이즈. 네, 우리가 예, 트루크 그러니까 터키시라는 말은 아는데, 네, 트루코이즈 투르코이스 이걸 무슨 불 아, 생전 쓸 일이 없는 거죠. 네, 투르코이즈. 네, 터키 그러니까 터키석 색상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소닉 블루가 있고요, 서프 그린이 있고, 피에스타 레드, 그리고 쉘핑크, 이게 오션 트루키즈 메탈릭, 그리고 체리버스트가 있는데, 네, 저희에게 교육이 부족함을 알려준, 네, 오션 트루키즈 메탈릭 색상과, 그리고 쉘핑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두 가지 색상이 가장 특징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드 인 재팬에서만 볼수 있는 이두 가지 색. 미묘한 색상이 너무 좋습니다. 전 쉘핑크, 아, 이게 진짜 역대급, 정말, 팬더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네, 보는데. 맛있는 팬더네요. 예. 맛있는 핑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99만 9천 원의 가격 갖고 있고요. 멕시코 팬더를 강력하게 위협하는데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베이스우드 바디에 메이플 슬림 C쉐입 4개 지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네, 고토 머신헤드 로즈우드 아주 기가 네, 막힌 거죠. 42mm 신세틱 본너 7.25인치 지판 공률 역시나 매우 빈티지한 지판 공률이 로즈우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5웨이 픽업 셀렉터 원 볼륨 투톤 컨트롤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자, 신체 검사 해볼게요. 그러시죠. 빠밤. 뭐 98.5겠네요. 오겠지. 98.5고요. 네. 근데 야, 처음 보셨나요? 무게는 또 그냥 미묘하네. 네, 기본 기본인데 무게가 뭐 가볍다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운 이거 그냥 자, 몇 대? 몇? 4246. 우리는 항상 비슷하죠? 네, 지금 첫 기타를 제외하고 탄창고는 계속해서 맞고 있습니다만 실제 무게는 36 이야, 제가 좀더 맞았네요. 예, 가까웠습니다. 3.36. 오늘 1승 1무 1패. 이거 안 재봐 요 넥만 재보면 될 거예요. 이거 네, 그렇죠. 46이고요. 네. 넥도
맥도 뭐 76이냐 77이냐 뭐 차이가 아닐까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조금 가녀린 느낌이 나요. 약간 가는. 하지만 76. 아무리 그런 느낌이 예. 나봐야 76. 네, 46. 그렇습니다. 이게 네, 소리가 아무래도 로즈우드에서 좀 단단하고 좀 달콤하지 않을까? 달콤하네요. 네. 혀만 대봐도 바로 아네. 메이플과 차별화되는 아 이건 좀 트래블이 있네요. 네. 제가 11년 전서부터 얘기했습니다. 메이플이도 소리가 코어가 없습니다. 네. 로즈우드가 더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누가 처음에 했는지 로즈우드가 딱딱한 소리가 나고 로즈우드가 부드럽고 메이플우드가 딱딱하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어봐도 아는데 그걸 거봐 막 메이플 딱딱하지 이렇게 해서 20몇 년이 30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 그 처음에 그 트라우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네. 들으셨죠? 이제 아시죠? 로즈우드가 이렇게 딱딱하다는 거. 네. 마샬에서는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기타를 바꿔봐야죠. 네. 뽑기가 잘 된 건지 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 아, 로즈우드 사운드도 좋은데. 로즈우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뽑기가 잘 된 건 아니고요. 아, 헤드톤. 마샬. 개인템 뭐 로즈우드로 바꿀까 기회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예. 나네요. 아 이거 어떡하냐. 그럼 앰프 두 대로 해갖고 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소리를 갖다 먼저 팬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즈우드가 뭔가 뭐 로즈우드가 좋네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더 있어요. 뭔가 막 사운드에 이렇게 그 풍성한 뭐랄까 소스들을 좀 더 여러 겹 이렇게 발라놓은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본 현지나 미국에서는 비슷비슷해요. 로즈우드가 팔리나 뭐 메이플이 팔리나 비슷한데 일본과 코리아는 역시 로즈우드가 좀 많이 팔리는데 이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까만 넥이 있으니까 이쁜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게 지난 10년간 강요를 해왔거든요. 야 로즈우드 치면 딴 놈한테 가서 기타 배워 막 이런 거. 아 네. 엄청난 강요를 하셨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걸 모르고 무턱대고 로즈우드 사고 무턱대고 메이플우드 사고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기조가 있고 난 이래서 로즈우드가 이렇게 좋. 로즈우드가 좋은 이유 다섯 가지만 대봐 그랬을 때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댈 수 있어야 로즈우드를 차는 이런 이렇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야, 어렵네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거 사실 로즈우드 쓰세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너 로즈우드 왜 좋아해? 물어보면 1펜을 들어봤습니다. 딱 이러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로 답이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제 생각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막 소스를 여러 개 바른 것 같은 뭔가 풍성한 그런 사운드에 뭔가 옵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장어, 소금구이, 양념구이 느낌.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 빨간 양념장을 네, 얇게 바르고 굽고 또 뒤집고 또 바르고 굽고. 또 바르고 그 일본 장인이 하는 네, 그 뭐 백맨 네, 130년 된 그 소스. 양념 있죠. 네. 네, 그걸로 이렇게 싹 발라가고 구운 느낌의 그런 풍미. 저건 또 담백하고 아주 직관적인 맛이 있고요. 또 이 풍미가 아주 훌륭한. 네. 다양한 다채로운 맛이 있는 로즈우드 기타. 후쿠오카 한번 가시죠. 후쿠오카요? 네. 네 후쿠오카 한번 확 후쿠오카? 네. 후쿠오카. 장어 덮밥. 아 거기였군요. 3만 원인데. 네.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눈물 나올. 그럼 한 네 종류로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장어가 나오면은 뭐 밥에다 덜어서 먹고. 국물. 네. 차에다가. 국물 있고 또 장어 계란말이 하나 시켜갖고 뭐 3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정도 하는데 어디. 여의도인가 어디서 먹었을 때도 한국에서도 한 3만 원 하더라고요. 네, 장어덮밥 정식이 네, 특이, 비싸죠. 특이를 네. 딱 시켰는데 뭐 장어가 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네네네. 여섯 일곱 조각 나오는데 장어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막 슬퍼요. 막.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네, 그렇게 맛있고 여기서 녹아요. 이렇게 그렇군요. 막 어우. 장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아. 예? 장어 실컷 먹을 거예요. 장어끼리. 예? 예? 식인장어인가? 예, 무슨 식장어? 얘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장어를 또 일산 가갖고 스피어 사장님하고 장어구이를 진짜 실컷 먹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예. 사장님 저도 좀 예. 네. 인우도 좀 같이 불러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앞이세요? 그 장어가 네, 풍천장어 집인데 장어를 키워갖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와, 그렇군요. 수족관이 큰 게 있어요. 아무튼 뭐 딴 데 잡아와갖고 잡아 수족관에 내려놓고 계속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장어로 태어나시고 싶다. 아 그렇네. 네. 그 피스피어 사장님이랑 먹은 거는 소금구이. 네. 일본 가서 먹은 건 아까 인우 씨가 했거든요. 스피어 사장님과는 메이플 네, 장어구이 드셨고요. 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로즈우드 장어구이 드셨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스피어 기타에는 메이플우드가 잘 없죠. 네, 다 약간 네. 양념구이로 네. 네,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를 쭉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런 색깔들이 스탠다드 라인에 없습니다. 그냥 그 저기 더 하이 MBS나 커스텀샵이나 이런 데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굳이 커스텀샵 네, 돈이 없는데 굳이 커스텀샵 오히려 이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라 네. 뭐 이런 거죠. 이게 참 색상도 너무 예쁘고 이 로즈우드가 이렇게까지 딱 들어갔을 때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쉽게 잘 못 봤는데 이 1펜의 로즈우드는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뭔가 집착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일본의 어떤 그런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그런
100년이 넘은 장어 양념구이의 그 양념장 같은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로즈우드 양념구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야, 이 로즈우드가 좋다. 자, 소주도 냉면. 냉면. 대장. 어? 네.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와, 네, 갑자기 여기서 지금 1펜 시리즈의 최고 득점이 나왔어요.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60 스트랫이 사실 선생님하고 저하고 팬더 시리즈를 할 때 로즈우드 지판이 메이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심하게 까죠. 그렇죠. 네. 오히려 제가 그걸 벌충하려고 조금 더 주는 편인데 네. 이번에는 로즈우드가 오히려 더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몇 안 되는 네, 진짜 정말 좋은 로즈우드 사운드를 들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타 그 메테리얼의 문제가 아니라 만든 사람의 밸런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기타. 맞습니다. 네, 잘 만들어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기타 바디에서 오는 어떤 그 색감에서 1차 충격 그리고 로즈우드 사운드에서 또 2차 충격해서 정말 갖고 싶은 1펜을 대표할 만한 그런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바스 우드를 썼을 수도 있어요. 더 로즈우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거 뭐 참 신뢰가 가는 나라죠. 네. 일본.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한다 그러면 뭐 일단 믿고 들어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장어 구이의 그런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밥을 더욱 더 약간 밥량을 소박하게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돋보이는 네.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로즈우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골드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하, 저건 약간 스티비 레이본인가. 이번에는 엘도의 로즈우드입니다. 엘도 로즈우드. 네, 엘도 로즈우드 골드 하드웨어.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스트랫의 종류가 베이스우드 메이플, 엘더 메이플, 그리고 베이스우드 로즈우드, 엘도 로즈우드까지 네. 다양한 조합으로 만나보고 네. 있죠. 다음 시간에 마지막 골드 하드웨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